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법조계가 드디어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검사한 박이 완전히 이제 공포까지 돼가지고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법조계 학계에서는요. 입법 폭주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수로에게 검찰 수사 면죄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권력자들만 쾌재를 부르게 된다. 이러한 이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laughs> 그래서요. 이제 오늘 맨 먼저 이 대검 입장을 보면 오후 4시 반에 박선진 차장 검사가요. 브리핑을 열었어요. 그래서 어, 이 신도 깊은 토론 수기 과정을 외면했다.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의 적법 절차 어, 이런 것들이 전혀 준수되지 어, 않아서 참담하다. 그래서 앞으로 헌법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전국에 있는 검찰 구성원 3,376명이 보낸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어, 검수안박법 공포를 막았지만은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어, 장관 후보자도 오후 4시 20분에 이 검수안박의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앞으로 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작심 비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헌법 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도요 SNS에서 검사한법법은 보수근 진보근 가진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제도다. 특히 정치권력의 한 기둥이라도 차지한 자들은 쾌제를 부를 만한 제도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작심 비판하고 있고요. 변호사 단체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의 김현 상임 대표도 성명을 내고 개정안 청과은절차력으로 우협하고 내용도 헌법에 위반된다. 숙려기관도 없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개정안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법 쪽에 완전히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법학교수에, 여기는 한 회원이 1,500명 정도의 어로 되는 법학교수로 되어 있는데요. 70년 형사재법제도의 근간을 변경하는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이번 검수안법법의 시급성이라든가 긴급성은 전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입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의회주의와 법치주의 심각한 훼손이다. 따라서 예,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어, 지적하고 그야말로 이 절차적으로 국회법상 법률안 심의 절차를 모두 어, 형해화 했고,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다. 그렇게 비판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 대안 변협도요. 여전히 필리버스터를 나흘째 개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원순 어전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도 숙려된 법률 전문가인 검사로부터 수사받을 국민의 권리를 느닷없이 박탈하는 데 어떤 명분도 이유도 없다 없, 없다고 생각하는데 입법자들의 앞장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권순범 대구 고검장은 오늘 형소법 통과 직후에 검찰 내부 이 프로세스에 사직 의사를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인권이 후퇴하는 이현실 참담하고 역사의 심판이 뒤따르를 될 것이다. 그리고 독선과 불특으로 얼룩진 이번 입법 잔사를반명교사 삼아서 매사를 돌보아야 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 권순범 대구 고검장의발라을까요 오늘 이 프로세스에 올린 사직 인사이클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고위 간부로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부당한 입법에 항의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 후로도 입법 저지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왔지만, 오늘은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기에 사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공직범죄와 선거범죄를 검찰에서 수사 개시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검찰의 권한을 줄인다더니 뜬금없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박탈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권력이 집중되는 거대 경찰을 통제할 고민도 없었고 사건 조정 이후 심각해진 경찰 수사 지체와 그로 인한 국민 고통 역시 안중에 없었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절차의 우연성과 부당성은 언급할 가치도 없고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검찰 개혁은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쓴소리, 독선과 불통으로 얼룩진 이번 입법참사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매사에 스스로를 돌보자.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좀, 어, 이 최강욱, 어제서부터 이 성희롱 발언이 어, 있었느냐, 없었느냐. 어,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지금, 어, 정가에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국 의원은요, 회의하는 애플이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농담만 한 것이다. 성희론 발언이 아니다. 그래서 짤짜리라고 발언했다. 짤짜리를 하느냐. 이렇게 발언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조선일보 보도를, 단독 보도를 보면요. 자체 재조사를 했습니다. 어제 회의에 참석자들이. 딱 보니까 XX 000이라는 성적 행위를 연상케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강 의원이요. 000이 아니라 짤짤이라고 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짤짤이가 아니고 000이라고 하는 성적 행위를 연상하는 표현. 아무래도 뭐 이건 뭐이어어어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 다 아는 걸알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래서 조사형한 참석자들 모두 000이라고 들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회의에 참석한 이 조선일보 취재원은요 오늘 당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참석자가 몇 명이고 그중몇 명이 000으로 들었다고 답했느냐 이런 어, 이 조선일보의 질문에 대해서는요 그걸 답하면 응답자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답을 할수 없는데 여러 명이 공통적으로 답했다고만 말할 수 있고 당시 참석자 중 본인은 000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이유를 제기한 사람은 현재까지 없다. 현재 당시 참사들이 최우연 취재자로부터 짧다리도못 알아듣느냐 등의 항의를 받으면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줌은 회의를 주재한 호스트가 설정하면 영상을 녹화하고 저장할수 있는데 현재 녹화된 영상은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당시 재화를 재구성해 본 것이다. 그렇게 에 조선일보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시 대화 재구성하면요, 최광우 의원이 A는 왜 얼굴 안보여줘왜 카메라 껐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A 의원 웃으면서 말이죠. 저 못생겨서요. 저 못생겨서요. 여러 차례 반복을 합니다. 그러나 최광우 의원이 0007로 갔어? 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뭐 0007로 갔어? 이거 뻔한 얘기 아니에요? 행어 행위를 연상하는 이 용어 단어들. 그러니까 a 의원이 웃으면서 아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거 이게 짤짜리 하러 갔어 짤짜리로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왜냐하면 뒤에 말이죠 저저 저, 저도 뭐 문자도 여러 명한테 받았어요 남자들 사이에서 뭔뭔뭐 치러 갔어 할 때는요 짤짜리가 나오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성행위를 연상하는 아주 심한 어, 이 잘못된 발언이다 어,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는 대모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민주당이 살아있는 정당이라면,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려고 한다면, 이러한 성행위를 연상하는, 그야말로, 어, 어느 누구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말을 갖다가, 줌 화상회의에서, 더군다나 남녀성 보좌진들이 전부 다 앉아있는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한 최강호, 강력한 징계,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미 최강욱 같은 경우는요, 이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이미 최강욱은요, 당선 무효형이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잖아요. 어, 특히 조국 어, 아들, 어, 지금 허위 인턴까지 지금 어, 증명서까지 발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벌써 뺏지를 달고 여유들을 떠나야 될 사람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조차도 이렇게 성행위를 연상하는 이런 발언, 성적, 해균을 연상하는 이런 표현, 이거는 용납받을 수 없다. 최고 수준의 징계 맞게는, 어, 어,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최고 징계, 즉각적으로 빠르게, 에, 그리고 수준 높은 그런 어, 고수의 징계, 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용, 어, 지금 부회장이, 이번에 예, 아쉽게도 말이죠 거의 70% 가까이가 이 사면복권을 지지했는데 예외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보도를 보면요 일명 북한산 작전을 통해서 미 5G통신장비 1조원 상당의 이 사업을 따냈다 이런 양보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미국의 제4이동통신사업자인 DC네트워크의 5G통신장비 공급사로 선정이 됐는데요. 수주 규모는 어, 규모는 1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요, 미국에서 어, 2020년도에 에, 1위 통신업체인 버라이즌하고 맺은 7조 9천억 계약에 이어서 5, 미국 내 5G 통신 장비 공급 중에서 둘째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지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요, 이 북한산 작전이라고 하는 코드네임을 붙이고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이, 넷, 이 DC 네트워크 회장하고 말이죠. 이 이재용 부회장이 DC 네트워크 회장이 서울에 있는 동안에 이 북한산을 5 시간 동안 단 둘이서 올라가서 이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스킨십을 한 것이죠. 이런 스킨십 때문에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DC 네트워크에 1조짜리 사업을 따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요, DC 네트워크 창업자인 에르겐 회장이 등산에 오게라는 내용을, 사실을 알고 이 회장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북한산을 등반 하면서 계약 성사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이 에르겐 회장이 방문하니까 당시 공식 비즈니스 미팅 첫날인 일요일 오전에 직접 차량을 운전해서 서울 시내 호텔로 이 에르겐 회장을 찾아갔어요. 이어서 에르겐 회장하고 딱 둘이서 북한산으로 5시간 동안 단둘이 등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에르게는 회장이 킬리만자로 산도 가고 에베레스트산도 어, 등반한 애호가라는 점을 어, 미리 아, 알고서 산행을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언제 이렇게 등산을 좋아하게 됐느냐? 이 삼성 경영진들이 수감이 됐잖아요. 국정 농단 사건으로 그래서 골프를 끊고 취미를 갖다가 등산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작년 그러니까 9월 등산에서요. 이 북한산 산행에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즈니스 문제 이기까지 즉, 두 회사 간의 협력방안까지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해서 상당한 신뢰관계가 구축이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1조짜리 사업을 따냈다. 아, 이런 지금 보도, 보도를,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2020년대에는 버라이즈네하고 7조 9천억짜리, 2021년 작년에는 엔티티 토코모하고 2조, 4천원짜리 수주를 했고요. 이번에 이번 에르겐 에 회장을 만나서 세 번째로 큰 사업, 1조짜리 사업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용 회장, 부회장의 이런 북한산 작전이 앞으로도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저도 바라 마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고요. 잠시 후에 심야 방송 하나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